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네. 자, 브라질 선수의 입장입니다. 맨 앞에 몬테이로 선수를 선두로 해서 8명의 선수가 들어왔습니다. 오전에 테크니컬 루틴에서는 12위에 그쳤습니다. 10초간의 테크 동작. 지금 음악이 그 브라질의 민속음악인데요. 네. 민속음악에 맞춰서 예술과 자유를 사랑하는 연기, 묘하게 이제 연출을 하고 있네요. 네. 아크로바틱 요소도 노리고 했고요. 저 리프트 동작에는 선수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 서로 에그비터 킥을 차면서 많이 채여서 선수들이 다리를 많이 멍이 들어 있습니다. 네. 선수를 리프트했습니다. 지금 상체 부스 동작 동조성에서는 점수를 얻을 수 없겠네요. 네. 두 선수 몬테이로 카지카스를 6명의 선수가 이렇게 미는 동작이 네. 나왔는데요. 모라이스 자매 선수 얼굴이 보이네요. 네.
동작 잘했어요. 네. 네. 네, 선수들 아주 상체 스윙 끝까지 뛰어서 힘이 남아있다는 걸 아주 자랑하네요. 그렇습니다. 쿠리 러사스 코치. 왼쪽에 이 쿠리 코치인데요. 브라질 하면은, 네, 미국의, 미국, 캐나다, 멕시코와 함께 중남미에서는 상당히 그 강국. 네. 그렇습니다. 모라에스. 테라오, 몬테이로, 모라에스, 치크랄라, 마르티니스, 로페스, 파지키스, 모라에스 자매가 이제 8명 중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. 네, 마지막 네, 리프트죠? 네, 두 선수가 연속으로 뛰는 아주 어려운 고난이도를 연출했어요. 네. 아, 스프릿 부스트 동작은 좀 안 맞았어요. 자, 이제 곧 테크니컬 메리트. 네, 9.0부터 9.1까지 아주 고른 점수가 나왔죠. 심판들이 거의 같은 점수를 주었습니다. 예술적인 인상은 9.0부터 9.1까지 역시 뭐 비슷한 점수인데요. 9점대의 점수예요. 그래서 현재 이제 4위입니다. 88.786. 심판이나 관중을 압도하는 면이 좀 약했다고 봅니다. 네. 뭔가 그 독창적인 네. 요소라.